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해가 반년이 지났죠? 네, 또 새해 반년이 또 시작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첫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땅밟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걸으면서 땅 밟으면서 기도한다고. 혹시 여행지에 가시면 하나님 이땅 가운데 내가 여행한 이땅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하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새 찬양을 부르면 좀 힘드시죠? 새 구두를 사면 힘든 것처럼 우리가 또새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르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을 보면 가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우리 교회에 그런 슬로건 같은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사 보면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예, 세상 사는 게 힘드시죠? 주님과 싸워서 승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싸울 때 너희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음, 너희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드릴게요. 앞소절은 저희가 찬양팀 불러드릴 거고요. 좀 익숙해지면 뒤에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도 아, 당신 예수 믿는 분이죠? 이렇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테마는 순종입니다. 우리 실로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눈먼 자가 이렇게 오죠,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명하십니다. 가서 실로암이 씻으라. 그러더니면 안 씻었습니까? 씻었습니까? 씻었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행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Do it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의미로 담기를 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났나
제가 올립니다. 오늘도 순종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담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행하는 것이 저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가 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출퇴 중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에서 일정 동안 평화롭게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일정을 잘 마치고 어머님과 아름다운 시간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르메니아 전쟁과 시리아의 내전 가운데 하나님 그 무너진 땅과 그 무너진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교회들이 무너진 하나님 성전들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하나님 성령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제사 드리게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앞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살다가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계획을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 그물을 내가 너한테 이것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가득 찬 물고기를 지고 가는 베드로의 그 축복된 삶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삶이 가득 차게 넘치는 물고기의 그물처럼 축복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흘러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로 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장님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곳에 아버지 눈을 씻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제는 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감동을 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순간의 찬양의 감동을 끊지 않으시고 이 감동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불을 미심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열쇠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아버지 가물 같은 역사가 오늘도 나의 마음을 들여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과 나의 눈물을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슴이 아파가며 예배들에게 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의 전쟁과 아르메니아 전쟁과 아버지 불과 아버지 다툼과 미움이 있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을 덮어주시고 주의 장막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성전들이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며 형제들의 교류가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던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교회의 공동체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21일간 불평제로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시때때로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달아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유재인 교수님께 주님의 능력의 옷을 덮여주시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어 우리가 받아서 영에 살이 찔 수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타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심판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먼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설교해 주실 분은 시든신학대학 한국신학부에서 교수로 계시는 사역하시는 유재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시드니의 여러 개척교회들 다니시면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또 설교도 해주시는 아주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상용 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전부 예, 감사하고 기쁜데 예. 그 일부에 뵙듯 말씀드렸는데 설교 전에 잠깐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저 학교에서 이제 해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그 글을 써서 편집해서 이제 책을 출판하는데 제가 출판위원장 있을 때 시드니 신학 이야기 2권 3권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서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놓고 할 테니까 사란 얘기 아니고 그냥 공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이 쓴 책인데 신학과 이 상담학을 접목시킨 그런 주제인데. 웨슬리와 그 존 데이비드 배너의 그런 상담의 대화 그 제목으로 이제 출판했는데 제가 북 콘서트 하면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게 하나 그러면 예,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주시고 또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남자 형제인 경우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빨리.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일부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딱 들어오니까 찬양부터 또 이 영적인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위로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 안 했죠. 같이 했죠. 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에요.
이 본 비유는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근거로 천국 상급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상급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이에요. 1부 예배 때는 이 예배를 안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드릴게요. 뒤에서 한 분이 평상시보다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분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끝내라는 걸 알겠습니다. 아, 우리 자매님이 듣는다. 두 청년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고, 한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을 늘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 옆에 있는 이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믿지 않는 청년이 다음과 같이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게 분명하다 하면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하면서 도토리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이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크고 굵은데 거기에 도토리 열매는 조그만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 큰 나무에 열매는 조그마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 그리고 친구야, 한번 호박 한번 생각해봐라. 호박은 그렇게 줄기가 가늘고 작은데 엄청 큰 호박이 열리냐?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셨지 하면서 믿는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 아주 작은 도토리 열매, 작고 가느다란 줄기의 큰 호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의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서 그 곁에 있던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서 친구 머리에 딱 맞았어요. 그를 경험하고는 하나 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 내 말대로 큰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 큰 호박만한 도토리가 열렸다면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아마 그렇다면 너와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토리 하나와 큰 은혜, 평소에 여러분들은 이 도토리라는 그런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 도토리 하나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조그마한 호박씨 하나에서 커다란 호박 달리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란 이미 여러분 배우셨겠지만은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내가 전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께서 품꾼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삭슬 인컴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in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이른 새벽에 한 6시는 되겠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은 주인은 11시, 오늘날 시간을 말한다면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잠시 후가 되면은 당시 기준으로 오후 6시가 되면 날이 저물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종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하루가 끝나서 종들 불러놓고 일당을 지급하는데 뜻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모두 다 한 데나론씩 준 이 주인을 향해서 먼저 온 품꾼들이 불만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준 계약을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들과 주인과의 대화. 얼핏 보면 불만을 표시하는 품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이들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성 문제예요. 오늘 보면은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그들의 종들의 입장에서 한 말들은 사실 항변이 아니에요.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되죠. 1절에 근거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여러분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영어상 보니까 they began to grumble against the landowner. 여기서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이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애공 귀전 그런데 시제를 분석해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건 지속적인 원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본문에 보면은 그 반응이 13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론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데나론의 약속을 해서 한 데나론을 준 건데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냐 그거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찍 와서 일한 종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고 일할 수 없었다면 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도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무엇이죠? 천국은 어떤 나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수고나 땀으로 업적으로 그 열매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선택으로 주인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믿죠?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업적이나 땀이나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일 없이 놀아야 할 우리들을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죠? 감사해야 할 따름이죠.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영어 성경 보면, 영어로 보면은 우리말로 기회라는 말을 번역하신 단어가 chance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기회란 말 쓰지만 같은 얘기지만은 영어로는 달라요. 그죠? chance는 말 그대로 우연히 주어지는 기회. 근데 opportunity는 의미가 다르죠.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기회라는 것은 다 opportunity예요. chance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신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요. 옆 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네, 다시 이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예, 맞죠. 은혜예요. 이것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종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종들 관계에 대해서도 본문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늦게 와서 일하고도 똑같이 받으니까 나름대로 불평한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오직 주인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오전 9시나 12시나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인의 배려, 주인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돈만 주면 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에도 또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거의 끝날 때쯤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지 못하고 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이 선택받은 곳은 한결같이 어디였습니까? 마켓플레이스, 장터, 장터였어요. 이런 장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들이 놀려고 마음먹었다면 놀기 좋은 놀이터에 갔지 왜 장터에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인의 선택을 받으려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일하고 싶어 일찍 나왔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지 않으면 하루 벌이 없다면 살아가기 어려운 힘든 종들이기에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장터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면서 여러 주인들 중에서 자신을 늦게라도 써줄 주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물쭈물 그곳에 처량하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 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일하게 된 자들이죠. 나름대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를 써주시다니. 사실 늦게 일했기에 열심히 일했더라도
일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감격 속에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은 이 버림받은 존재로 절망을 안고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그들의 한스러운 유실을 본 거죠. 그들의 권태, 거절, 아픔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하루 품삯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삶의 열매를 부여한 거죠. 존재에 대한 격려인 거예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모름지기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때때로 낙심될 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눈여겨 살펴주시고 사랑해주겠다. 너를 책임져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이에요. 아시겠지만 왜 똑같이 줍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데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친구여, friend,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여,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간에 종은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써주신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드리면 그대들이요, 친구들이요, 나는 그대들을 동역자로 여겨서 이곳에 와서 일하게 했소. 그대들도 그대들보다 더 약하고 병들어 일하고 싶으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료들로 친구로 대해줄 수는 없겠어 하는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친구여, 일찍 와서 일했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내게 항의하고 있지 않소? 그대는 어떻게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게다가 친구여, 그대도 때로 힘들고 병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왜 그 점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 이것은 바로 전장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여차에서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죠. 근심하여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이제 19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20장에 와서 천국 비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보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여러분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인 우린 각자는 이 시대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잘 아는 본문이실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10시 50분은 이제 예배리에서 오신 거고 본문에는 이제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 포함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른 아침에 왔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제가 좀 교만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2시? 3시? 나름대로 여러분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9시도 12시도 3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오후 5시에 일하다가 1시간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 받는 은혜를 입은 종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뭐 구약에 나오는 그 욥처럼 정말 심한 그런 고난과 시련도 겪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비슷한 경험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무슨 백세의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시험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좋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는 단연코 먼저 온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바로 전장 19장 30절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20장 16절에서 27절에서 28절에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 자기의 나름대로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그 배려, 사랑,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혹시 다른 종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보다 세움교회 먼저 오셨습니다. 너무 수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군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7절에 의하면 주인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않았다면 장터에서 여전히 빈둥거리고 놀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본문의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낳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아니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냥 거저 받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거저 받은 선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에요. 같이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 창립 멤버들이 그 후에 온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사실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해야 할 우리가, 적어도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는 우리가, 기껏 오후 늦게, 그것도 다른 종들보다 한두 시간 빨리 온 것으로 서로 뻐기고 있진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 일을 더 했다고 해서, 달란트가 좀 많다고 해서, 체력이 더 좋다고 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봐야 우리는 종이에요. 10분 빨리 온 것이, 한두 시간 빨리 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내가 일한 분량이 좀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주인에게 뭐 그리 대단하시겠습니까? 내일 또 다른 종이 와서 그 밭을 개간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여러분의 밭이 아니에요. 내 밭이 아닙니다. 주인의 밭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세움교회 천년만년 봉사할 건가요? 못해요. 우리는 주님 그만 살고 오라 할 때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의 밭에서 수확이 잘 되면, 그래서 설령 주인이 여러분들 칭찬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주님께서 써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종의 바른 태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종입니다. 그저 써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종들 중에도 부족한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때문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주의 종들, 선량한 종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종들이 뭐 저래, 주의 종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하는 비냥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후 5시에 온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나중에 왔나 하면서 다투는 종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전적인 선택의 의함을 잃어버린 채 어떤 상대적 우위성만을 따지면서 도토리 기대기하는 수많은 종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세움교회는 머슴센터다. 머슴센터다. 머슴 아시죠? 주인의 뜻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상민 목사님 대신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움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움교회 교인이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 때문에 한인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속에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평생토록 이 종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의 사탕 발림의 말이나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일찍 오셨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종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의 정체성의 고백이 퇴색되는 날,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종인 주제에 주인 노릇하는 사꾼 목자, 사꾼 장로, 사꾼 권사, 사꾼 교사, 사꾼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일찍 종의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종,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띄웠나요? 네.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자선들과 후배 신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말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손 들은 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우리 모두 세상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종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